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아, 그때 네. 제가 어릴 시절에 뵀던 네. 모습 목소리 그대로시네요. 약간 조금 살이 좀 찌신 것 같긴 한데. 살 많이 쪘죠. 아, 그러신가요? 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불렀던 가수였습니다. 였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팔수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저 어린 시절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저만치 가네. 맞아. 그리고 사랑이 울고 있네요. 당신도. 아, 당신도 울고 있네요. 예, 예. 참 많은 예. 여성분들이 참 좋아했었잖아요. 윤정 씨도 아, 좋아하셨죠? 그럼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막 하면서 뛰쳐나가고 했었죠. 예. 저도. 아니 근데 목사님 같으세요. 그러세요? 아, 전 아직 그렇지 않아요. 전 아직도 아, 제가 어린 시절에 뵀던 그 앙드레김 의상을 많이 입으셨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의상을 입으셨던 김종찬 씨의 모습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 LP 시대인데 그 LP가 있었거든요. 검정색 바탕에 그죠? 검정색 어머, 바탕에 그 자켓까지 다 기억하시네요. 아, 그럼 다 기억하죠. 까만 선글라스 끼고 예. 근데 저 정말 언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한 7년 정도 7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신학을 한 것은 한 20년 가까이 되고요. 아, 네. 예. 목사 안수는 제가 좀 계속 고사하고 고사하다가 예. 한 7년 전쯤 받았죠. 얼마 전에 또 콘서트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10월 3일 날. 10월 3일 날. 토요일 날. 네. 아. 고향 어울림 누리에서 예. 네, 네. 2시간 40분 정도. 네. 그럼 어떤 그 기존의 콘서트랑은 좀 색깔이 다르겠네요? 아, 기존의 콘서트가 아니라 찬양 예배. 찬양 예배 콘서트. 찬양 콘서트. 네. 찬양 콘서트. 그 예전 노래는 전혀 안 하셨나요? 전혀 안 했죠. 네.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그 모습을 영상에 좀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이게 10월 3일이군요. 네. 아니 청년 같으세요? 네. 모습이. 스태프들인가 보죠? 네, 이제 사전 리허설. 리허설. 한 마디. 어느 한 사람의 콘서트가 아닌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한 분 그분만을 볼 수 있게. 기도로 시작을 하시네요. 아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초점으로 이제 콘서트가 시작되고 요새 이제 공연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그런 시대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귀한 공연이 됐으면 합니다 하는 마음이 막. 직접 다 이렇게 연출도 하시고 음악도 가르치시고 하나 봐요. 네, 다 네. 디렉팅도 하시고. 지휘하고. 예. 또 음악을 또 다 잘하시지만 예. 내 생각이 있으니까. 예. 누구신가요? 어, 정선이시군요. 아, 그러네요. 대선배님을 뵙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야기를 목사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으로 들으니까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고나 할까요? 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네요. 자, 이제 무대 열렸습니다. 영광 돌리면서 뜨거운 박수. 아, 정선희 씨가 사회를 보셨군요. 잘해요. 목사님이시고. 아, 그럼요. 내 주 은혜 강가로 아, 귀에 익은 그때 그 목소리 그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악기나 무대는 똑같은데 근데 찬양이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아,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런 콘서트 자주 하시나요? 20년 만에 첫 번째 콘서트. 그러셨군요. 아, 이제 축복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목사님의 그 찬양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승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힘 되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근데 정말 목소리가 예전 목소리 그대로시고요. 그러니까. 예, 어떠세요? 이렇게 가수는 무대에 섰을 때 그 느끼는 희열이랄까? 이게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치. 그동안 이렇게 막 무대에 서시고 싶고 다시 예전처럼 노래하고 싶고 그런 뭐 충동이나 옛날 생각 예, 없으셨어요? 많이 나셨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솔직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있습니다. 아. 있죠. 예. 있지만 예. 잘 참아내고 예.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오히려 예. 하나님께 드리고 아. 말씀을 연구하고 예. 찬양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백성은 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지어진 목적은 맞아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예. 그 위에 있는 노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찬송하는 일이 이 땅의 짧은 인생 먼 그리고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룩한 우리인 성도들은 예. 이 땅의 노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영혼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예. 그걸 저는 이제 신학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노래를 부를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며 이익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아니, 사실 방송국에서도 막 좀 모시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 연락도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옛날 뭐 불후의 명곡이라든가 네. 프로그램 그렇죠, 많잖아요. 그거, 예. 그렇죠.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예. 불후의 명곡은 참 힘들었어요. 아, 왜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46세 난 아들이 지금 10살짜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나를 아빠가 누군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누군지 알려면 요즘 젊고 어린 가수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해요. 예. 그 제 노래를 재조명해주고 예. 제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그 작가 두 분이 찾아와서 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나 그냥 안타까웠는지 예. 카운트를 한번 해봤어. 예. 내가 그 열린음악회 7080 불후의 명곡 등등 네. 많은 종편 방송과 매스미디어를 다 출연하고 한 6개월 동안 스케줄 감당하고 더해서 한 1년 정도 네. 돈 벌이라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예. 한번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예.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아, 그럼요. 한 번쯤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마음먹고 돈을 벌면 나는 일생 동안 먹고 살고도 남을 돈을 손에 쥘 수 있겠더라고요 네. 카운트 해봤더니 네. 예. 그런데 그 돈이 나에게 있어지면 내가 얼마 정도의 자유할 수 있을까 좋은 일에만 쓸 수 있을까 목사이지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했던 신학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해보니까 예.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런 돈을 벌어서 나에게 풍성함이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돌아오면 나의 경우 네. 나의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예. 목사인 나는 돈에 손에 돈을 치면 99.9%가 아니라 100% 멸망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털어내고 원천적으로 돈을 버는 형식을 봉쇄해야 돼요 목사인 경우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아들도 안타깝겠지만 예. 우리 아빠를 자랑하고 싶겠지만 예. 이 땅의 삶은 티끌이거든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땅의 삶은 아무리 내가 카운트를 해봐도 영원히 살 삶과의 비교했을 때 예. 이건 티끌이에요 근데 이 삶 동안 결정되고 결판나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이 삶 안에서 영원의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계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굶어 죽고 뭐, 예. 뭐 길가에서 암들어서 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풍성함으로 저한테 채워주실 거고 네. 다만 내가 재산을 채워서 썩어서 고여지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짧잖아요. 인생이 짧으니까. 그 시간 동안 거기에 전념을 해도 손해인데 네. 여기 조금이라도 돌릴 시간은 나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절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따로 말하진 않죠. 예. 그분들의 하나님 만난 이 각자의 일대일의 관계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 또 그래도 우리 김종철 목사님은 워낙 음악 또 가수 출신 목사님이시니까 네. 여기 지금 기타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찬양한 거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초대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직접 라이브로 네. 들어보시면 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과 불꽃 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모아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 어떠세요?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예, 감동이 쫙 밀려와서 옛날에는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그러면 정말 그 실현당했던 막 이런 예. 게 막 오면서 더 슬퍼졌거든요. 예. 노래도 물론 좋았지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슬픔이 이렇게 쫙 치유가 되는 것 같은 예. 이 공기 자체가 막 이렇게 축복의 공기를 바뀌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는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예. 또 물론 좋은 노래들 뭐 양희은 선배님이라든지 네. 뭐 등등 많은 좋은 가수들도 계시지만 좀 뭐라고 할까 그런 이 음악의 장르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찬송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노래의 전체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니까 우리가 지어진 삶의 목표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다들 이제 우월해지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꺾고 1등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예. 그래서 반대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 파도가 몰려쳐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은혜가 위로 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장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고 그냥 뭐 아이고 그랬어 하고서 이렇게 회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예.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 찬송, 찬양 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노래를 누굴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자, 오승우 감동이 있는 간증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김종찬 목사님의 신앙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원래 그 어린 시절부터 노래 잘하셨죠?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노래 또 좋아하시고. 예, 좋아하고 혼자.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잘하시면서 원래 꿈이 가수셨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내가 이제 한 17살쯤 됐는데 친구들이 너 가수 한번 돼보는 게 어떠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그 정도로 잘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교 학창시절 때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노래를 했는데 오, 이거 엄청난 갈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뭐 무교동 또 뭐 이런 명동 또 압구정동 뭐 이런 뭐 코스모스 코러스 뭐 이런 그 쉘브르 다음 세대 그 이게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통기타 사랑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시작을 하면서 뭐 군대를 다녀와서 서울 엔터프라이즈라고 TBC가 통폐합되면서 그때 뭐 조용호 PD 뭐 이무일 김태기 뭐 최종혁, 최복, 최백호 이런 분들이 만든 엔터프라이즈, 서울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에서 신인 가수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1등이 했어요. 1등이 됐어요. 1등보다도 그냥 붙은 거죠. 그 음반을 냈는데 내 사람아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준 히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냈는데 그게 사랑이 저만 시간에 대박 터졌죠. 그것이 이제 진짜 대박. 그 안에서 그 앨범 안에서 사랑이 저만 시간에 당신 동기 토요일은 밤조가 연이어서 히트가 됐죠. 그 당시에 뭐 최고 인기 가요상 10대 가수상 골든 디스크상 신인 가수상 뭐 MBC의 8주 연속 1위 가요 톱10이 계속 내놓는 노래마다 1위하고 그때 뭐 오빠 했더니 난리 났었죠. 그게 몇 년도였죠? 88년도죠. 88년도에 사랑이 저만치 가네. 당신도 울고 있네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여덟 글자야.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야, 저 뭐 김종찬은 천년만년 인기가 날 거야. 팔자를 써서. 그게 전부 다 팔이야. 88년도인데 다 여덟 글자예요. 88년도. 오 진짜. 아니 어떠셨어요? 그렇게 전성을 누릴 그 당시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난 별로 그렇게 막 엑사이팅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니 일단 물질도 풍성하셨을 거고. 그럼요. 그럼 뭐 인기도 많고 모든 요즘 그 청소년들 그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꿈꾸는 걸 이루신 바로 거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자리에 이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근데 항상 불안하고 갈급하고 또 채워지지 않고 지금이 저는 좋아요.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 아 왜요? 그래서 근데 뭐 그때는 그렇게 뭐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기쁘다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이 이제 인기라는 것은 거품과도 같다. 막 뭔가 뜬구름에 뜬 것처럼 올라가지만 그것이 꺼졌을 때 그 추락하는 병, 일종의 그 공황장애라고들 요즘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거품 빠질 때 떨어지는 추락병이거든요. 추락을 느끼는 순간 느끼게 되는 공허함이거든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 그때 서태지가 나오는 바람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승훈, 서태지, 김건모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내가 인기가 쏙싹 사라지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약에 올라가지고 아 이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또 다시 1등의 자리에 올라서야지. 그 당시 그 주병진이라는 코미디언 그분이 그 팬티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제 사업을 좀 해서 큰 돈을 벌자 그래가지고 유수의 놀라운 그 아주 큰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국에 갖고 들어왔는데 IMF가 터지고 그 뭐 20년 노래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했으니까 뭐 될 리가 없죠. 어떤 프랜차이즈 음식인가요? 아니면 패션인가요? 햄버거. 근데 마침 또 그때 IMF가 오는 바람에 사업의 경험 또 모든 것이 맞질 않는 거죠. 되질 않는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안 되는 일을 굉장한 손해를 보셨겠네요. 그렇죠. 손해 볼 뿐만 아니라 저는 그로 인해서 부정수표 단속법 사기꾼 뭐 이렇게 아주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아, 이게 지금 잠깐만 그 최고의 인기 가수의 자리에서 이제 본인이 점점 밀려나고 있어서 사업을 하셨다가 지금 어떻게 교도소까지 가셨다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사기꾼으로 몰렸다는 얘기. 몰린 게 아니라 때문에요? 몰린 게 아니라 그만큼 뭐 잘못된 행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투자자들의 어떤 돈이 예. 돌아가지라는 거죠.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으니까 또 줄 수 없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예. 어떤 예. 그 딜레마에 빠지니까 다들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감옥에 간 분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의도하고 뭐 남의 돈을 어떻게 그럼,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하다 보니까 그런 내가 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예, 모르셔서 누구를 속여서 뭐 이렇게 돈을 띵겨 먹고 이렇게 할 사람이 못 되죠. 그러면 그 가수 생활 하시고 지금 사업하실 때까지는 어떻게 뭐 교회 출석이라든가 신앙생활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모르셨던 거예요? 어려서 뭐 교회 몇 번 가본 분들은 많이 계신데 이제 들어가서 네. 이제 그 새벽에 다들 이제 한 며칠 동안은 밥도 안 먹고 제가 예. 너무 막 괴물 같은 사람들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이제 눈도 안 떴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한 6개월 지났는데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6개월 동안 이게 자꾸 방을 갈리거든. 네. 저기서 오래 있으면 또 이렇게 또 협상해가지고 밖에서 또 무슨 일 벌일까봐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방을 바꿔주는군요. 아 처음 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오래 같이 있으면 모여서 자기들끼리 쿵짝쿵짝해서 뭐 작당을 할까봐 자꾸 바꾸는 거군요. 방을 갈려줘.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방장이었지만 예. 다시 또 이제 바꿀 때마다 꼴찌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옆에서 구면적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찬송을 세 분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쓱 가서 그 찬송을 따라 불렀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 이 배재 중학교 명지 초등학교 다니고 또 내가 충현교회 그 필동 내 고향이 그 인현동 을지로 충무로 그쪽이 내 고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사탕 준다고 들어갔을 때 배웠던 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네. 그 찬송을 부르길래 따라 부르는 것뿐이거든. 예. 그 교도관이 나를 부르더니 자기 방으로 그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당신이 연예인이라고 하길래 유심히 6개월 동안 쳐다봤다 이거예요. 예. 아니 오늘은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이런 경로로 부르게 됐다고 하니까 자기가 올 때마다 좀 불러내서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싶대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오는 네 번째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10장 17절 네. 그 로마서 말씀을 들려주는데 저는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한 구절 때문에. 어떻게요? 그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감은 눈으로 지나간 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 그 영화 필름처럼. 그리고 그 죄를 지나간 죄, 지금 짓고 있는 죄라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내 양팔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천사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불러주는 그 깊은 날 그 찬송이 마치 천상에서 내려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예. 깨고 나니까 막 음치의 노래이지만 그 예. 교도관의 노래는 그때 그 순간에는 뭐 엄청난 그 이 감동을 받게 됐죠. 그때부터 제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첫 번째 특히 그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10년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걸 서원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원이 되더라고요. 경기도 일산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이곳은 올해 초 김종찬 목사가 개척한 교회. 40여 명의 성도들이 찾는 소박한 규모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이곳을 가득 채우고 남는다. 예배를 앞두고 함께 나눌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김종찬 목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은 여전하다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 양재동 텃밭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혼신을 다해 찬양을 드렸던 3년의 시간. 가장 힘들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 때문이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었고 그의 진심을 알아주는 지금의 성도들도 만나게 됐다. 목사님이 항상 그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맨 밑바닥 이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하는 동안에 그냥 마냥 좋기만 했었고 뭐 다른 생각은 안 했고요.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한테서 벗어나 있다가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세상에서 진짜 거의 다 가지셨던 분이 지금 그 가장 낮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그 천막교회나 이런 거를 잘 안 하실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양적인 성장과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해온 김종찬 목사. 성도들 역시 그 모습을 본받아 신앙의 시작과 끝이 겸손해 있다고 믿는다. 오늘도 김종찬 목사와 성도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 안에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다. 다 비우시고 또한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하시는데 목사님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뵐 때까지 그렇게 사역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세상 일은 신도인 저희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고 목사님은 이 하나님 사역만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회가 참 아담하고 아주 깨끗하고 이쁜데요. 예. 뭐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처음 이전하고 예배 드렸을 8개월 됐는데 지금 예. 한 4, 50명, 5, 60명 그 정도 모여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개척하면 한 500명 올 줄 알았는데 예. 영혼들이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와 목자는 좀 신중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생각에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내가 잘 쳐다보고 그 사람을 새벽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일반 여타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1년이 돼도 한 명도 안 와요. 예. 정말 힘듭니다. 개척하면 지금 교회가 개척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해요. 예.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수십 명 모일 수 있게 짧은 시간에 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적인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을 내가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거거든요. 예. 이제 윤영미, 주영 분들 이제 예. 들어가겠죠. 아, 예. 기도해 주세요. 꼭 좀 해. 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예. 그렇게 고생하는 또 체험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단계적으로 그런 어떤 그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설교하는 건 항상 털어내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죽어라. 예. 이러니까 아마 순간적인 부흥은 없을 거예요. 돈 예. 많이 벌게 해줄게, 병락해 해줄게, 예. 뭐 내가 끝내주는 걸 한번 보여줄게, 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자를 보여줄게, 나를 따르라 이러면 많이 올 테지만, 오는데 맨날 일주일에 한번 오는데 죽어라. 겸손해져.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어려운 길인데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겠는가. 그죠? 좁은 길 각오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다른 이유로 몰려든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닌가 그동안. 뭐 그런 반성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에 이제 입당하시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눈물 나도록 은혜로운 네.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건 날마다죠. 우리가 좀 예.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 예배라 하거든요. 아. 예. 목요 찬양 예배에 그 인근에 있는 타교회 분들도 오셔서 예. 함께 온전히 찬송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공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아. 주일 예배 때도 우리는 찬송을 많이 하고 예.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되 서로 이렇게 나누고 끌어안고 손잡고 그래서 어떤 성도분 한 분이 언제까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1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3만명이 되고 몇 명 될 때까지 이렇게 서로서로 안아줄 수 있고 한껏 웃으면서 이렇게 예배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하실 거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영혼이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것과 병 나는 것도 분명히 원하지만 사랑을, 관심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 아니 목사님 교회 그 찬양 목요 찬양 예배 네. 정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진짜. 네. 뭐 특히나 뭐 다 좋겠지만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뜨거울까.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달란트가 있으시니까. 일산 어디? 일산에 있죠. 네. 중산동 복음병원이라고 있는데 예. 그 복음병원 바로 옆에. 복음병원 옆에. 아, 예. 그럼 찬양 다 처음부터까지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죠. 밴드가 있고 예. 또 이렇게 그 코러스 팀이 있고 예. 한 십수 명이 이렇게 예,
팀을 이루어서 하죠. 예. 전부 다 그 프로페셔널들, 네. 그 사역자들이죠. 네. 예. 그럼 앞으로도 이제 목사님은 다시는 세상 음악 안 부르시고 지금처럼 계속 찬양만 하시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옛날 전혀 안 하시나요? 혹시 집에서 혼자 계실 때라도 안 부르시나요? 혹시 그냥 혼자 기타를 잡고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아니 뭐 부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그래요? 네, 그럼요. 아니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를 시간에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고 그 이 노래를 토요일은 밤이 좋아 기타 등등의 사랑이 저만치가 당신 노래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에 내 사람아 뭐 토요일은 밤이 좋아 투 오늘 밤은 너무 좋아 이런 무수한 히트곡들을 오늘 밤이 너무 좋아도 맛있으세요. 그런 노래들을 내가 안 부르는 게 안 부르고 싶어서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 아, 저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좋은 것을 가리고 저 좋은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실까? 뭐 이거 뭐 사랑이 떠나간다네 이거 뭐 못할 게 뭐 있어? 좀 더 불러주세요. 아니 마트에 이거 한 꼬치 먹어보는 것처럼 아니, 네. 더 주시지 말이에요. 그 맛배기. 이건 뭐 이까지 그 뭐 두고 안 부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소절 더 해주시지. 그걸.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끊으려면 철저하게 끊는 모습을 보여야 내가 가는 길도 밝을 것이고 보는 사람들도 감동할 것이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꾸 이거 하면 안 돼요. 결단이 정말 대단하시고 하나님께 서운한 걸 그대로 정말 실천을 하시는 그 모습이 참 아, 오늘 참 많이 반성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섬길 수가 없거든요. 주만 바라본다는 그 서운대로 지금 살고 계신 목사님의 모습을 찬송과 찬양의 전체 곡을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 말이 아닌 말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 1331페이지의 구약과 423페이지의 신약, 1754페이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죽어라, 너를 내려라, 겸손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몸소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가르쳐준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나자짐, 그 나자짐의 극대치인 죽으심으로 히틀러도,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김일성도 못 이룬 승리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는 외마디의 그 외침을 통해서 건빵 두 개 두께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외마디 외침을 통해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1년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매일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시시분분 초초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냐면 내 마음 안에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과 많은 시험을 회개의 제사를 날마다가 아닙니다. 시시분분 초초마다 올려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십자가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성육신 하셔서 그 삶을 우리의 천겁절 곱으로 따질 수 없는 그만큼을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게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쓰러지게 하는 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쓰러짐과 병과 모든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닐 때 아, 내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아 병이 낫고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내가 하나를 드리면 열을 그냥 백을 튕겨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죠. 그 어느 순간에 그 물질과 그 모든 것이 다가오지 않으면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기복 신앙인 거죠.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많이 반성도 되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목사님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비전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 목사님이 꼭 이루고 싶은 비전과 또 많은 성도님과 함께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이제
제가 이제 곧 60이 돼 가거든요. 아,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저보다 그러니까, 저랑 몇 살 차이가 안 돼 보이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40대 같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외모는 뭐 이렇게 기쁨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늙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또 오늘은 또 화장까지 했으니까 아. 더 늙지 않아 보이시죠. 피부 관리 따로 받으시나요? 주름이 없으세요, 어떻게. 주름이 없으면 많죠. 아니, 그 정도 주름이야. 무슨 20, 30대도 있죠. 성령 마사지를 많이. 아, 성령 마사지를 받으시나요? 목사가 무슨 피부 마사지를 받으세요? 지금 주무실 마스크 팩이라도 하고 주무실 때. 그런 거 전혀 하지. 예.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아, 세안 비누는 씁니다. 아, 예. 그런데 예. 그렇게 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제 그 건강이 조금씩 이렇게 자꾸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막 이번에도 콘서트 하면서 막 목이 쉬더라고요. 예. 기력이 딸리니까 예. 막 몸도 힘들고 예. 또 무릎도 아프고 예전 같지 않죠. 어깨도 아프고 예. 뒷목도 막 이 교통사고 예. 후유증으로 아. 디스크도 있고 뭐 허리도 예. 아프고 응? 자꾸 가래도 나오고 예. 배설도 잘 안 되고 예. 뭐 자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 네. 다들 공감들 하시네. 아이들을 낳으셨으니까 뭐 더 공감하시겠죠. 아, 지금 피부만 좋으신 거네요. 그렇죠? 피부만 좋은 아, 나머지는 지금 뭐 거의 이제 나머지는 뭐... 폐차 직전인데 아, 겉에만 지금 흠집이 없는 거네요. 아니, 50년 쓰면 아, 이제 그러면요. 약간 수선 이제 예. 유지 보수가 필요한 때가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고. 나도 인터넷에 보니까 윤영미 아나운서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죠.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네, 봤죠. 다 아, 이렇게 그래요? 봤죠. 예. 아, 네, 저도 아. 건강 걱정합니다. 예.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가장, 비전이 있다면 가장 그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예. 더 이렇게 깊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예. 우리 성도들 손잡고 함께 주의 나라 서기까지 예. 잘 손잡고 작지만 큰 교회로 적지만 많은 교회로 많은 성도들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면 우리 후대에게라도 아, 저 교회와 저 목사님과 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 그런 교회였어 이렇게 소개되고 회자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비전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 뜻대로 또 기도 네. 바람대로 그 소망을 이루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걸 기다리세요 지금 예.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러게요. 이번에 콘서트 하셨는데 또 앞으로도 찬양 콘서트 가끔은 뭐 지속될 것 같아요.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죠. 뭐 거기서 이제 뭐 이 공연 기독교 공연 문화가 이번에 예. 보니까 무슨 인터파크나 이런 데 가보니까 딱 하나뿐이에요. 저뿐이 없어요. 아, 없어요. 되질 않으니까. 예. 이 일절 기독교 문화 행사는 되질 않습니다. 예. 돈을 1,000원도 쓰고 와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 그건 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온전히 다 그냥 헌신된 내 몸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냥 꾸준히 그렇게 지방으로 아, 예. 이렇게 한 번씩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네. 이렇게 한 번씩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예. 그럼 찬양곡도 어떻게 만드시고 발표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그럼 이번에 그 한 곡도 내 곡이 한 두세 곡 들어갔고 작사 작곡하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그 음반도 내가 뭐 또 만들었고. 예.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완성해가는 단계로 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 저희도 참 반성도 많이 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